경상북도와 한국전력은 지난 15일 가축분유, 고체연료 이용 농업용 열에너지 공급 및 열병합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설비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에는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성호 청송부군수, 김숙철 한전기술혁신본부장, 이준호 캡코이에스 대표이사, 김규원 규원테크 대표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실증시험설비는 축분 고체연료를 활용해 농가의 2MW급 열에너지 생산 공급이 가능한 난방 시스템입니다. 2MW급은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유리온실을 충분히 가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북도는 축분 고체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후처리 설비를 설치해 축분 고체연료 연소에 따른 대기 환경오염 우려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에너지 대표기관인 한국전력과 농업 분야를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메타TV 이윤지였습니다.